이 프로그램은 민사법, 형사법, 교통사고상해법 전문 잔오 변호사 그룹 제공입니다.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12년간 유럽에 거주하며 한인 여행의 초석을 이룬 저 미대 여행사는 신화석 시칠리아와 동화의 그림 같은 발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래 여행이 항상 즐겁고 최고입니다. 파이팅! 믿고 맡길 수 있는 미래 여행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27일 수요일 USK 뉴스 시작합니다. 이 뉴스는 시리우스 XM 라디오 채널 144번을 통해 미 전국으로 방송되고 있는 아리랑 국제방송 제공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헤드라인 정리해드립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팀의 본선 진출이 결국 좌절됐습니다. 미 서부 시간 오늘 오전 펼쳐진 독일과의 경기에서 2-0으로 승리를 했지만 F조 3위에 그쳐 아쉽게 16강에는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주정부가 공무원들에게 노조의 조합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41년 동안 이어져 왔던 판결을 뒤집는 결정이어서 큰 파장일 것으로 보입니다. 샌디에고 연방지법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관용 이민정책으로 격리된 불법 이민자와 부모와 자녀들을 30일 이내에 제외시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연 12만 달러 가까이 벌어도 저소득층으로 분류된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발생한 북가주 레이 카운티 산불이 진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2채 건물이 전소됐고 3천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봄이 오면 산에들에 진달래 피네. 꽃피는 이 봄에 내 얼굴도 화사하게 피어났으면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한 셀리온 세번맞이 정기 대세일 업투 40%까지 와우! 주름 없는 투명한 피부, 맑고 깨끗한 얼굴 특허공법 셀리온으로 10년 젊어지세요. 나도 이참에 피부 미인 좀 돼보자. 셀리온 세번맞이 정기 대세일 놓치지 마세요. 피부가 셀리온. My twin brother Jacob has an autism spectrum disorder. He didn't have any friends as a result. It broke my heart. 네, 오늘 첫 소식은 다소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팀의 본선 진출이 결국 좌절됐습니다. 미 서부 시간 오늘 오전 펼쳐진 이 독일과의 경기에서 2-0으로 큰 승리를 거뒀지만 16강 진출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관련 소식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한국 대표팀은 이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FIFA 랭킹 1위 독일을 맞아 2-0으로 승리했습니다. 상대인 독일은 한국팀에 걸려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본선 진출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후반 0-0으로 팽팽히 맞서던 두 팀, 추가 시간 김영권이 첫 골을 넣어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잠시 주심이 오프사이드 선언을 했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골로 인정됐습니다. 이어 손흥민의 추가 골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결과 2018 월드컵 조별리그 1승 2패 승점 3점으로 F조 3위를 기록하면서 월드컵 일정을 마쳤습니다. 같은 시간에 펼쳐졌던 스웨덴과 멕시코 경기에서는 스웨덴이 3-0으로 이겨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멕시코가 조 1위로 16강에 오를 경우 브라질과 맞서야 된다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이진을 출전시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로써 16강 토너먼트 진출이 결정된 나라는 우루과이, 러시아,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아르헨티나, 스웨덴, 멕시코에 이어 벨기에와 잉글랜드,
일본, 세네갈, 스위스, 브라질 등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주정부가 공무원들에게 노조의 조합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41년 동안 있었던 판결을 뒤집는 결정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보수 성향의 판사들로 이뤄진 연방대법원은 오늘 각 주정부가 노조에 가입한 공무원들, 심지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도 조합비를 강제로 원천 징수하는 관행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이 단체 교섭을 통해 혜택이 비조합원에게도 돌아가는 만큼 강제 징수가 타당하다는 이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언론과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 어긋난 관행이라는 점을 지적한 결과로 해석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노조에 가입해 있지 않은 비조합 공무원들은 조합비를 내지 않아도 되며 조합원들도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비조합원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샌디에고 연방지법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이민정책으로 격리된 불법 이민자 부모와 자녀들을 30일 이내에 제외시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샌디에고 연방지법판사 다나 사브라는 어제 인권단체 미시민자유연맹이 격리조치된 불법 이민자 부모와 자녀들을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에 구체적인 일시를 지정해 법원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사보라 판사는 아이가 5살 미만일 경우 14일 이내, 5살 이상일 경우 30일 이내에 부모와 제외시키고 자녀의 행방을 모르는 부모들에게는 정부가 10일 이내에 격리된 자녀들과 전화를 통해 연락이 취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26일 뉴욕과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7개 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멕시코 국경에서 격리된 미래국자 부모와 자녀들을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17개 주들은 연방정부가 자녀들을 격리시켜 각 주의 수용시설로 보냈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정부 예산이 증가됐다며 이는 부당하다는 이유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전해드릴 뉴스를 듣게 될 이 한인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몹시 궁금한데요.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선 연 12만 달러 가까이 벌어도 저소득층으로 분류한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네, 주택도시개발부 허드가 발표한 지표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와 마린, 샌마테오 카운티 등을 포함한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보면 저소득층 상한선을 11만 7,400달러로 설정했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이 정도를 못 벌면 저소득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매우 낮은 수준의 저소득층은 연 7만 3,300달러로 보았으며 심지어 이보다 한 단계 더 떨어져 최악의 극빈층은 연소득 4만 7,000달러라는 충격적 지표가 공개됐습니다. 살인적인 주택 임대료와 물가 등으로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그렇다 쳐도 뉴욕 8만 3,450달러, 이곳 LA 지역도 저소득층 연소득이 7만 7,500달러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한때 연봉 10만 달러 이상을 벌 수 있다면 중상위층이라고 생각했던 시대는 이제 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여서 한인 사회에도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바텐더였던 정치 경력 전무의 20대 여성이 뉴욕주 하원의원 경선에서 민주당 서열 4위를 꺾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네, 어제 치러진 민주당 하원의원 경선, 푸에르토리코계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테스가 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의 후임으로까지 물망에 올랐던 현직 의원 조 크롤리를 꺾었습니다. 크롤리 의원은 지난 1999년부터 무려 20년 가까이 이 지역을 장악했던 인물로 크롤리 의원의 패배는 충격적이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승리의 주요 오카시오 코테스는 지금까지 미국의 선거는 돈이 말해준다고 할 정도로 누가 얼마나 이 선거 자금을 모금하느냐가 승패를 결정한다는 공식마저 파괴했습니다. 오카시오 코테스가 모금한 액수는 30만 달러, 크롤리 의원이 모금한 선거 자금 330만 달러에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뉴욕 브롱크스에서 바텐더로 일하던 그녀, 워시스 코테스는 이제 오는 11월 결선에서도 승리를 한다면 2019년 연방 하원에 입성하는 28살 최연소 의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10선 의원 크롤리 의원의 패배는 민주당이 전국 의회와 주지사 사무실을 장악하기 위해
당내 분열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지적입니다. 페이스북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자체 인터넷 드론 산업을 결국 포기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드론 사업은 이 인터넷이 안 되는 오지에서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드론을 띄워 통신망을 연결시켜준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은 최근 블로그를 통해 자신들이 추구했던 인터넷 드론 산업은 우주 항공 산업의 발달 등으로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 관련 산업을 시작시킨 것으로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페이스북은 자체적인 인터넷 드론 산업은 포기를 하겠지만 항공기 생산업체인 에어버스와 협력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 고속 인터넷망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후진국과 오지 등지에서도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구글 등 몇 개 글로벌 기업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모사인 알파벳에서 커다란 기구를 사용해 인터넷을 지상으로 전파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으며 스페이스X 프로젝트 역시 인공위성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안 중에 있습니다. 한편 페이스북은 지난해 제 지역의 헬기를 띄워 인터넷을 연결시켜주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공유차량 서비스 업체 리프트가 자산가치가 무려 151억 달러로 뛰면서 지난해에 비해 두 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리프트는 지난 2017년 4월 이후 자산가치가 151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투자를 이끌어낸 것이 크게 한몫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과거 리프트의 주요 투자자들은 구글의 모회사였던 알파벳과 투자회사 KKR, 일본 전자업체 캐피탈지 등이었습니다. CNN머니는 리프트의 이 같은 자산 확보는 경쟁사인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의 경영 실패를 주 원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우버가 2014년 이후 103명의 소속 운전자들이 성폭행 등과 관련해 고소된 것 등으로 자산가치가 62억 달러에 머물렀다고 전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도 리프트는 지난 2016년 1월 17%인 것에 반해 2017년 1월 22%, 1년 지난 2018년 현재 35% 등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커피 업계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곳 LA에 본사를 두고 있는 커피빈이 스타벅스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고 CNN머니가 전했습니다. 네, 커피빈의 존 플러 대표.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스타벅스가 지배하고 있는 뉴욕으로 진출할 예정이며 전국적으로 100여 개의 점포를 신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러 CEO는 스타벅스의 서비스에 고객들은 식상함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고객들의 피로가 자사와 다른 브랜드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커피빈의 JJ 스미스 부사장은 커피빈은 하와이에서 생산된 코지 커피를 그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블루버틀 커피와 인텔리젠시아 등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커피 제조 공법 등을 도입해 새로운 맛을 고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커피빈은 지난 2011년 처음으로 뉴욕에 진출하고 2016년 13개의 점포를 신설했지만 그의 말 모두 철수했던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커피빈의 뉴욕 진출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네, 잠시 전화 소식 듣고 돌아와서 생활과 지역 소식들을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주 한인 최대 규모,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서울 메디칼 그룹. 가장 많은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가 속해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을 통하면 전문의 허가도 아주 빠릅니다. 메디케어 HMO 보험 가입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 메디칼 그룹은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소중한 나와 가족을 위한 선택. 서울 메디칼 그룹. Look into my eyes. You will see what you mean to me. Don't tell me it's not worth trying for. You know it's true. Everything I do.
지난 주말 발생한 북가주 레이 카운티 산불이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22채의 건물이 전소된 가운데 주민 대피수도 어제 1,500명에서 2배가 넘는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소방국에 따르면 레이 카운티 산불이 발화 닷새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화율은 어젯밤 현재 17%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방국 추산으로 13,000에이커 이상이 임야가 전소됐으며 22채의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산불을 피해 집에서 대피할 것을 명령받고 피난한 주민 수도 3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근 로어 레이 고등학교에 마련된 임시 피난처에는 간단한 생필품들만 가지고 피난한 주민들이 모여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며 진화 상황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이미 산불 발생 지역을 주 긴급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한편 소방국은 북가주 대표적인 대도시인 샌프란시스코가 약 120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화염의 이동 경로를 차단하는 등 진압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에서 LA로 향하는 잿블루 항공기가 공항 관제탑과의 통신 오류로 항공기 납치 알람을 보내 한때 긴박한 상황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승객들은 공포에 휩싸이는 등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JFK 공항 경찰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경 뉴욕에서 LA로 향하던 잿블루 항공기 1623호기가 이륙 직전 항공기에 납치 사실을 알리는 알람을 보내왔습니다. 알람이 울리자 10여 대의 긴급 구조 차량이 긴급 출동했고 무장 경관들이 투입되는 등 공항 인근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동했던 무장 경관이 항공기에 투입돼 기내를 수색했고 160여 명의 승객들은 공포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항공기 승무원이 오작동으로 알람이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승객들은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 LA로 출발했습니다. 네, 국내 최대 휴일 중 하나인 독립기념일이 이제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신고되지 않은 불법 불꽃놀이가 성행하면서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안전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시에서 승인을 받은 불꽃놀이 행사를 소개했습니다. 네, 오는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는 날로 통상적으로 폭죽을 터뜨리며 자축합니다. 하지만 LA 지역 일대에서 벌써부터 허가받지 않은 폭죽놀이가 성행해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을 위해서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LA 경찰에 따르면 시 허가 없이 개인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은 물론 폭죽과 관련된 물품을 소지 또는 판매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간주돼 최대 $1,000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폭죽에 안전표시가 부착돼 있어도 폭발의 위험이 있다며 경찰서에 자진해서 반납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독립기념일 무료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는 그랜드공원과 뮤직센터, LA 메모리얼 컬리세움과 엑스포지션 팍 등이 포함됐습니다. 오늘 LA 다운타운 인근 110번 프레이선상 남쪽 방향 표지판에 한 남성이 올라가 고속도로가 일시 폐쇄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때마침 출근 시간을 맞아 극심한 교통 혼잡까지 빚어졌습니다. 네, 경찰은 오늘 아침 8시경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속옷 차림으로 이 110번 프레이 뷰르디가 출구 방향 표지판 기둥에 올라가 환경보호를 요구하는 포스터를 설치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과 소방관들은 이 남성의 안전을 위해 110번 남쪽 방면 일부 구간을 차단하고 구조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소동으로 오전 출근을 하던 수많은 시민들의 극심한 교통체증에 피해를 고스란히 봐야 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 포스터를 걸기 위해 110번 프레이 방향 표지판 기둥을 통해 올라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남성이 환경운동가라고 전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애나하임 지역에서 이 뺑소니를 낸 한 차량 운전자가 인근 주택 지붕으로 도주해 난동을 피운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밤잠까지 설치해야 됐습니다. 네, 애나하임 경찰에 따르면 어제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한 남성이 변심한 여자친구의 집에 돌을 던지고 달아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추격하는 경찰을 피해 인근 주택과 지붕 위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이 주택 주위를 에워싸자 이 남성은 지붕에 있던 타일을 떼어내 경찰에게 던지는 등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남성은 3시간가량 경관과 대치하다 새벽 3시경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공공기물 파손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사건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LA 인근 실마 지역에서는 아동 인질극이 또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9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 결국 체포됐습니다.
네, 어제 낮 2시경 LA 북서부에 위치한 샌페르난도 밸리 인근 실마르시에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렸던 용의자가 9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다행히 인질로 잡혔던 어린이 등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갱 전담 수사관들과 마약 단속국 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폴스트리트와 볼덴 에비뉴 인근 용의자 주택에 접근했다고 합니다. 용의자는 경관들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을 하다 집안에 있던 어린이를 붙잡고 인질극을 펼쳤습니다. 용의자는 결국 어젯밤 11시 15분경에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상과 인질로 잡혀있던 아이가 용의자의 자녀인지 등 관련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단순 노동 직종 종사자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코스백화점이 연말연시 특수를 위한 판매 직원 채용을 나섰습니다. 네, 코스백화점은 최근 단순 직종 종사자들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어제부터 전국 300여 개 매장에서 연말 인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연말 시즌이 다가서게 되면 추가로 구인 매장을 확장시켜갈 계획입니다. 올해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전체 노동인구의 3.8%로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또 지난 20년 사이 가장 많은 직종에서 동시에 구인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저희 USKM 방송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뉴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한 소식 듣고 돌아와서 오늘자 주류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정리하는 신문 고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양한방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그레이스 최. 그레이스 최 척추신경 한방병원은 단기간의 치료로 최상의 효과를 보여드립니다. 24가지 이상의 한약재가 들어간 건강한 생리통, 여드름, 비만약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USA Today 그리고 LA 타임즈에는 오늘 어떤 기사가 일면을 장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일면에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President eases his approach on China.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강경책에서 한 발 물러섰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이면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 조치를 다소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안을 마련하는 것보다 기존 행정부 기구인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의 권한 강화로 중국의 미국 기술 침탈에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도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인 투자 제한 조치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아직 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대조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중국 제한 조치 수위가 다소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이 신규 정책이 발표되는 오는 30일까지 유효할 경우에는 이는 중국에 대한 위협 수위가 대폭 완화되는 것이며 오는 7월 6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부과에 앞서서 중국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투자 제한 조치를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에만 주로 의존하게 된다면 이는 대중무역 긴장 완화를 주장해온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승리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반면에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로 이뤄진 대중매파의 설 자리는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USA Today 보겠습니다. 일면의 오른쪽에는 국내에서 계속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한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Travel ban survives court challenge.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6면에서 보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에게 안보와 이민 문제를 규율할 충분한 권능이 부여돼 있다며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한 반이민 행정명령 위헌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심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을 반영한 판결문에서 법은 대통령에게 외국인의 입국 여부에 대한 결정을 맡기고 있다며 행정명령은 국가안보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문제가 된 종교차별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의 정책적 권한을 인정해준 것인데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은 지난 12월부터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재판관들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시행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인데요. 우려했던 대로 연방대법원마저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니 이민자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겠네요. 마지막으로 LA타임즈 살펴보겠습니다. 1면에는 국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킨 연방대법원의 판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State Women's Health Law is blocked. 연방대법원은 낙태를 반대하는 기관도 임신부들에게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강제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7면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찬성 5대 반대 4로 낙태 반대 기관도 낙태 절차를 안내하도록 한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낙태 반대 기관들은 낙태 시술 절차 안내 등 자신들의 신념과 반대되는 안내문을 게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주 법이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온 보수 기독교 계열 낙태 반대 기구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한편 문제가 된 캘리포니아 주법은 지난 2015년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제정된 법률로 낙태 반대 기간일지라도 일단은 해당 기간을 찾은 여성들에게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낙태 시술과 피임법, 산정 건강관리 등의 정보를 연락처와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이번 이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보수 성향 대법관은 캘리포니아 주는 여성들에게 낙태의 가능성을 주지시키기 위해 홍보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런 인가시설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는데요. 반면에 자비에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보건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모든 캘리포니아 여성은 경제적 배경이나 주거지에 상관없이 중요하고 편견 없이 정보를 접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판결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고의 양혜수였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솔린 가격 정리해드립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는 연 12만 달러를 벌어도 저소득층이라는 자료 오늘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요. 미국을 대표로 한 이 자본주의 체계가 가장 경계될 부분은 바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이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수정 자본주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백 년의 역사에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자본주의 맹점입니다. 이런 약점이 미국의 지역사회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벌었나,
누가 어떻게 사냐를 비교하면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마음의 여유를 찾아 스스로의 삶의 여유를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이상으로 2018년 6월 27일 수요일 보내드린 USK 뉴스 모드 마칩니다. 여러분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